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 오늘은 순창군에 있는 용골산에 왔습니다. 산림휴양관에서 등산을 시작을 해서 한옥길을 걷고, 그리고 용골산 정상에서 잠시 쉬었다가 임도삼거리를 거쳐서 요강바위가 있는 곳까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앉아서 차를 한잔 마시고 다시 산림휴양관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소요 시간은 6시간입니다. 절벽에 어떻게 이렇게 설치를 했을까? 암벽 타던 사람들이 죽여 찼던 곳이랍니다. 아, 이곳에서 보니까 뷰도 참 아름답고 좋네요. 아주 멋집니다. 아침에 도착했을 때 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16대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올라가려면 이렇게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가팔러서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은 올라가는 모습은 못 찍겠네요. 바위 절벽을 밧줄을 타고 올라와서 보니까 이렇게 멋진 정자가 있습니다. 뷰가 어떤지 한번 볼까나. 어우, 아찔하다. 완전히 절벽이네. 아, 뷰참 좋다. 이렇게 뷰가 멋진 곳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은 커피 맛이 훨씬 더 좋겠지. 지금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부자다. 대박. 아장아장 걷는 애기가 엄마 손 붙잡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도 여기 올라오는데 밧줄 타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왔을까나? 대단하다. 영원히 기억에 남겠다. 엄마 손 붙잡고 이곳까지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올라오니까 아빠한테 뛰어가네. 아이고, 귀엽다. 정자에서 휴식을 취했으니 이제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큰 바위. 얘 어떻게 저렇게 소나무가 자리를 잡았을까? 경치 참 진짜 멋지다. 그런데 왜 까마귀가 오냐? 경치 좋은 곳에 까마귀들이 소풍을 왔나?
정상에 거의 다온것 같은데, 야, 바위가 가팔라서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네요. 그래서 동영상은 여기서 멈추고 밧줄 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뷰가 이렇게 멋진 곳이 많은 거야. 이곳에서는 사과차를 한잔 마시고 가야 되겠다. 용관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뷰는 어떤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와, 멋지다. 아, 이곳까지 올라온 거라니. 자, 정상에서 요강바위 쪽으로 하산하는 쪽은 눈이 녹질 않았네요. 아, 조심조심해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없는 부분까지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큰 바위 밑에 굴러떨어지지 말라고 지렛대를 받쳐놨네요. 나도 지렛대를 하나 받쳐놓고 가야 되나? 자, 요강바위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강바위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요강바위가 있는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곳에 있는 바위들은 전부 다 멋지게 생겼네요. 이것이 요강바위입니다. 진짜 요강같이 생겼네요. 이곳에 있는 바위는 물에 씻기고 그래서 하나의 작품같이 보입니다. 산행을 이곳까지 하는데 6시간 4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앉아서 커피를 한잔 하고 오늘의 피로를 풀어보겠습니다. 물스리도 좋고 경치도 좋고 아주 편안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